어떤 거 해야 될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. 아니 저는 좀 스타일이 듣는 노래가 조금 올드팝을 되게 좋아해요. 올드팝? 스팅을 그래도. 스팅? 스팅을 알아요? 폴리스! 기타에 제가 되게 미치는 스타일이에요. 어 그래? 네, 기타 되게 좋아해요. 기타 레전드들. 근데 이건 너무 딥하죠.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. 프레즈. 경우 뭐 좋아해? 나는? 경우 뭐 좋아해? 나는? 화사. 화사. 와 대박이다. 와.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. 근데 약간 키도 제가 몰라서 아. 어느 정도 키가 제일 편하세요? 174는 어때? 174? 야 대박이다. 기승전 화사구나. 주제는 어떻게 갈까? 생각을 해둔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무식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다. 또 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게 있다면 선은 지킬 줄도 몰라. 네가 신호등 앞에 서 있다면 빨간불은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좀 무식하게 너한테 막 제 얘기죠. 되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냥 올인이에요. 구차해 보여도 상관없어요. 자존심도 안 세우고. 아 이런 거 멋있어. 근데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. 아, 네. 어느 정도로 무식한 사랑이 좋아요? 막 곱하기도 못하는 사랑들이 있어. 아니 오늘 막 그림 있잖아요. 일자 무식이 아니고. 아 그런 무식 말고요. 일자 무식이 아니고. 아 이게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거여서 안 돼요. 맞아. 오케이. 전혀 낯설지 않아. 나의 빈틈을 주고 싶어. 나의 빈틈을 주고 싶어. 이미 날 가졌거든. 와 이거 진짜 와 이거를. 좋은데 아니 그 코드 느낌도 잘 맞을 것 같아. 뭐 쑥쑥 나오네. 쑥쑥 나와. 막 나오시죠? 이 코드웍에 좀 잘 묻을 것 같은. 좋을 것 같은데요? 아 좋다. 이런 느낌? 약간 너무 좋은데요?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잠깐만 이거를 휴대폰으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싸질러 놓고 줍자고. 안 좋겠어요. 야, 너도 징글징글하다 진짜.